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은 9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적 관심과 오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최윤희 문체부 장관은 9일 최 선수의 아버지를 만나 4시간 넘게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며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